그 막 아 진짜 이러다가 이제 밖에 가죠. 아 감사합니다. 길이 없어도 일단 길을 뚫어서 만들어 보겠다. 저는 TV 접근성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의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화질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박재성이라고 합니다. 접근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직도 접근성은 좀 낯설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제품들의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접근성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기능들이 너무 많이 이제 집약되고 있는데 이 장애인들도 볼 수 있는 경험을 하나 더 얹어주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근성 바로 가기 영상 안내, 화면 해설 방송, 드림의 자막, 화면 끄기, 모래비, 확대, 소확대, 자막 이동, 눈위로 모드, 지파라스 모드, 리모컨 이끼기, 메뉴 자동 정렬 모르겠다. 이 리모컨 버튼의 음량 버튼을 꾹 누르면 이 접근성 바로가기라는 메뉴가 이렇게 보이고 접근성 메뉴들을 사용자가 쉽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바로가기를 좀 편하게 진입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쪽에서도 다 이걸 차용해서 쓰고 있고 장애인들이 아 무조건 이 볼륨키를 계속 눌렀을 때 접근성 바로가기가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왼쪽에 있는 화면이 뿌옇게 보이시죠? TV가 고장난 것이 아니고 저시력인 분들에게 화면이 이렇게 뿌옇고 흐리게 보인다고 합니다. 외곽 라인들이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고 색깔들도 좀 더 진하게 나오는 저시력자들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경 쓴 사람들이 벗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시각장애인 분들과 직접 임상시험을 거쳐서 화질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했습니다. TV는 가족끼리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왼쪽처럼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분들이 볼 수 있는 TV 화면과 오른쪽에 저시력인 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릴루미노 화면을 동시에 배치시킨 동시시청 모드라는 것이 24년에 출시되었습니다. 길이 없어도 일단 길을 뚫어서 만들어 보겠다. 들리는 자막은 정말 만들고 싶었던 기능이고요.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이나 프랑스어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이 시각장애인일 때는 자막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전통적인 텍스트 투 스피치 TTS는 이미 읽어줄 내용을 텍스트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있는 이 자막을 인식을 해서 한 단계 더 AI 기술로 들어간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의 위에 덧펴진 어떤 글씨, 방송사의 로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글씨를 정확히 검출해내는 것부터 쉽지는 않은 기술이고 AI가 아니면 상당히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장인지 아닌지를 다 판별을 해서 그걸 우리 음성으로 출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고. 저는 사실 이은 프로님이 조금만 도와달라고 해서 오게 됐는데 방송은 즐겨야 된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제가 영상을 플레이할 건데요. 얘기하는 걸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Hey, a bit surprised. We know you 필요한 모든 걸 다 알아서 세팅해주는 로원이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걸 다 알아서 세팅해주는 로원이야. 똑같이 맞췄네요. 지금부터는 보고 싶은 외화 같은 것들을 아주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TV에는 이제 외장 카메라가 장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외장 카메라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자막을 켠다든지 아니면 수어를 확대한다든지 자막이 뉴스 배너 같은 데 가렸을 때 이동하는 기능이 있고요. 수어 통역사가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그걸 AI가 인식해서 확대를 200%까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베스트 이노베이션을 받았다는 거예요. 브라질 연구소에서 같이 개발을 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했죠. 네, 참고로 릴루미노 모드도 혁신상 받았습니다. 아, 그렇죠. 접근성 기능을 TV에 적용한다 함은 아주 큰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때는 엄청 이제 싸우고 이건 솔직히 사명감? 뭐 이런 것들로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이익에 기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삼성의 브랜드 가치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조하는 거다. 우리가 언제 어떤 불편함을 겪을지 모르는데 접근성은 우리를 케어해 줄 기술이다. TV 접근성 기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TV로 음악을 들을 때 화면 끌 수 없냐고 아직도 찾으시거든요. 근데 접근성에 들어가면 화면 끄기가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